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여신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미가 다음 주 키리조브 연합군사연습을 예고한 가운데 남북의 군부가 직접 나서 강경 발언을 주고받으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김용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어제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도발 원정과 도발 지원 세력은 물론 그 지휘 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김 작전부장은 전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예고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과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비난하며 정전협정 백지와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단 등을 통보한 데 대해 이번 키리주부 및 독수리 연습은 부측에도 이미 통보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례적인 한미연합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미제가 핵무기를 휘두르면 우리는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서울만이 아니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밝힌 정연일 인민군 소장의 발언을 소개하는 등 군사 위협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한편 점점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 속에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어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평화협정 체결이라며 대북 제재를 중단하고 미국 등 관련국이 즉각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제재 일변도에 대북 강경책을 실패하였으면 입증되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을 즉각 실행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복지 공약을 두고 한바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공약 후퇴론을 강하게 제기했고 진 내정자는 이를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인수위가 마련한 4대 중증질환 보장 정책을 보면 대선 공약과는 달리 비급여 항목인 선택 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분은 원래 공약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며 보도자료도 여러 차례 냈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진 내정자 역시 대선 기간에도 여러 번 보도자료를 내서 밝혔으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거들었습니다. 민주통합당 이현주 의원은 기초연금 대선 공약도 예초와 달리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이는 국민 입장에서는 사기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 내정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선은 캠페인이기 때문에 캠페인과 정책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해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공약집과 박 대통령이 TV토론에서 얘기한 모든 것을 단순한 캠페인으로 생각한다면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진 내정자는 캠페인은 짧은 문장으로 해야 하다 보니 선거 과정에서 공약의 자세한 내용을 기술할 수 없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진 내정자는 이날 술값과 담배값 인상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단신입니다. 유엔이 오늘 오전 10시 유엔 본부에서 선박 검색, 금융 제재 등을 포함한 북한 핵실험 제재 결의안 표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표결은 지난 5일 열린 비공개 안보리 회의의 초안 내용에 따라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향후 미사일 개발 억제, 북한 외교관 불법 행위 감시, 금융거래 불법 자금 이동에 대한 제한과 감시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재현 의원이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국민건강진진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각종 피해 금액이 연간 10조 원에 달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6배나 많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담배값을 2,000원 올리면 담배 소비량이 연간 29.3%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성인 남성 흡연율 47.8%가 3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의 정규조의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위협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5일 한국 정부에 보낸 긴급 개인 문서에서 새 정부가 정조주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 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을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전문가위원회의 권고에 맞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조주와 민주노총은 국제교원단체 총연맹과 국제노동조합 총연맹을 통해 국제노동기구의 긴급 개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